라방스 조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옆에는 조윤영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조윤영 변호사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입니다. 혹시 변호사를 안 하셨다면 했을 것 같은 직업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를 안 했으면 조윤영 변호사 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학부에서는 그 교육 쪽으로 전공을 해서 맞아요. 아마 선생님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진짜 어울릴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예. 뭐 했을지 약간 생각이 안 나는데 학원 강사 이런 거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1타 강사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상간녀 2차 소송 하려면 꼭 스킨십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상간녀 일단 1차 소송에서 판결이나 조정은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소송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뭐 꼭 스킨십 증거 있어야 될까요? 판결 이후에 다시 또 만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판결 이후에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있어야 하는데요. 꼭 스킨십이나 성관계나 이런 거는 아니어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준비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언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혼소송 준비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우선은 네. 내가 이혼에 대한 확고한 그 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은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은 이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혼인 파탄 사유 그런 것들을 네. 증명할 수 있는 부정행위라면 부정행위, 폭력이라면 폭력 이런 혼인 파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조금 수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다 준비해야 되네요. 하나도 빼놓을 게 없이 뭐 재산도 준비해야 되고 이혼 사유도 준비해야 되고 아이도 준비해야 되고 예, 이혼 준비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혼에 대한 결심. 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혼 결심하는데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딱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결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가 집에 불을 내고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출소 후 면접교섭권을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나요? 네. 아이 아빠가 집에 불을 내서 아이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뭐 그런 사건으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이제 출소를 하나 봅니다. 네, 출소해서 면접교섭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면접교섭이 제한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에 대한 학대의 가능성이 크고 또 학대 전력이 있다거나 아이의 네. 어떤 위험, 아이에게 매우 위험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부모라도 면접교섭 제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만약에 아버지가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불을 낸 거면 친권 제한 사유로 될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은 제한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세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재산 가압류 신청을 먼저 걸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유책 배우자가 재산 가압류. 예, 아마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정착반하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이혼, 만약에 이제 이혼 소송을 갔을 때, 그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네. 재산 부분은, 사실 재산 분할은 약간 그 유책 사유하고는 조금 별개여서 재산 가압류 신청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가압류 신청할 때 자기가 유책이라고 밝히고 신청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자기는 이제 혼인생활의 피해자인 양 일단은 적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가압류 자체는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재산 분할할 때 이혼 후 결혼생활했던 재산만 재산 분할을 하나요? 아니면 남편 결혼 전 재산도 포함인가요? 그러니까 혼인한 이후에 재산만 포함이 되느냐,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재산 분할에 포함되느냐, 이거를 물으시네요. 네. 네, 이런 경우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혼인 기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길고, 그리고
뭐 특허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 재산을 지키는데 어떤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은 특허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처음에 변호사 생활 시작했을 때는 이런 특유 재산에 대한 분할이 거의 안 됐어요. 네, 거의 안 됐는데 요즘은 이런 특유 재산에 대한 분할이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5대5는 안 됩니다. 특유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하지만 이제 해주기 때문에 예, 재산 분할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남편이 가상화폐를 하는데 저에게도 무신경하고 미친 듯이 그것만 봅니다. 하루 종일 코인 이야기만 하고 너무 서운하다. 이혼 사유 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거 구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이런 성격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혹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뭐 너무 과도하게 해서 아주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혀서 어떤 뭐 분란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상대방과 그 이혼 협의가 된다면은 이혼 사유가 될 이혼이 가능하고요. 네. 이혼 글쎄요 좀 그런 타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네. 가상화폐로 네. 거액을 탕진했다면 이혼 사유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가상화폐 그리고 주식으로 그 재산이 많이 손실됐다고 하면서 이혼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주식이 붐일 때 그리고 가상화폐 코인 막 이거 붐일 때는 코인으로 인해서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 특히 뭐 테슬라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몇 배가 됐다. 이런 이야기 저는 사실 맨날 재산 분할 상담하면서 재산 형성 경위를 들으니까 맨날 들어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테슬라 주식 몇 배 됐다. 뭐 코인 투자해가지고 막 얼마가 생겼다. 근데 요새는 올해 특히 코인으로 굉장히 거액을 탕진하고 주식으로 막 몇억 잃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로 인해서 거액을 탕진하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다시 또 하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투자 다시 안 하겠다 뭐 이랬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혼 840조 6호 사유 기타 혼인관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세요. 네, 초등학생 아이가 둘일 경우 평균적인 양육비는 어느 정도 책정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 그 양육비를 그 결정함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그 평균적인 그 소득이랑 그리고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소득이 높은 가정일 경우에는 그 평균 양육비의 경우에도 좀 더 높아지고 또 너무너무 좀 어려운 형편에서는 조금 최소한 수준에서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또 한편으로 또 뭐 배우자와 나의 소득 수준 그러니까 뭐 일방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일방이 비슷비슷한 거에 대해서도 양육비는 같이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소득은 전체에 높더라도 비슷한 소득 수준이면 또 비슷비슷하게 양부모가 비슷비슷하게 또 정해지고 이런 소득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인 보통의 급여 소득자 한 뭐 300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300, 400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이 거의 70, 8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에서 90 요 정도 사이요. 수입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가정법원은 아이 한 명에 그래도 50만 원 정도는 네, 책정을 해줍니다. 결혼 시 남편의 전세 자금을 저는 혼수, 예단, 자동차를 준비했었고 그 전세 자금을 목돈 삼아 상가를 구입했는데 그 상가가 오롯이 본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지분은 없나요? 맞벌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전세, 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제 그 여자분은 이제 다른 거, 이제 혼수, 뭐 예단, 자동차 이런 거를 구입을 하셨고, 남자분이 전세금을 마련을 했는데 그 전세금으로 상가를 구입을 했어요. 맞벌이를 했고요. 이런 경우에 여자분도 상가에 대해서 기여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보통 뭐 집은 누가 또 집은 뭐 남편이 홍수에 대한 나머지 뭐 자동차 이런 거는 뭐 부인이 이런 식으로 그런 준비 비용을 부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그 준비 자금을 댔고 그리고 그 이 혼인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사셔서 이 전세 자금을 목돈 삼아서 상가를 구입하신 것 같고 또 맞벌이를 하셨고 그렇다면은 이 상가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부인 쪽에서도 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인 쪽에서도 혼수 부인 쪽에서도 이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고 형성하고 하는데 충분히 기여한 부분이 아주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분할 대상 되십니다. 최근에 저 이런 상담 비슷한 것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약간 그러니까 맞벌이인 경우에 한쪽이 이제 생활비를 부담을 하고 한쪽은 돈을 모아서 재산을 구입한 거, 뭐 아파트나 이렇게 상가나 구입한 경우에 돈을 모아서 구입한 사람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부담한 사람도 당연히 기여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도 이혼 사유가 되었는지라고 물으시네요.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 될까요? 요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예, 사용을 하세요. 이제 예,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 될까요? 구체적인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가스라이팅 자체는 그런 그 배우자한테 어떤 폭언을 한다거나 어떤 세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 그 개념 자체만으로는 사실 예, 이혼 사유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죠. 예,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이고 이혼 사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업체에 맡겨도 되는 건가요? 그냥 확인용이요? 라고 하셨어요. 친자 그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감정기관이 아니라 우리 그냥 유전자 감정기관 이렇게 이제 적혀있는데 가서 받아도 되는지 이거를 물으시네요. 만약에 재판 중이고 재판에 활용하고자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재판부의 어떤 수감 명령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대방들도 어떤 검사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의무를 가지지 않고 충분히 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은 서로 동의하에 어떤 사업체에서도 해서 그 결과를 내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비용이 좀 더 싸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이 제 이름으로 됐는데 남편이 5% 내지 10% 부담하고 대부분 저와 친정이 부담했습니다. 공동명의로 했는데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이제 돈은 5% 내지 10%만 했는데 명의가 공동명의다. 그거는 이제 50%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실제로 이혼할 때는 얼마나 받아가나 이게 궁금하신 것 같네요. 형식적으로는 50대 50이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뭐 그 사랑 과정 그리고 재산 형성의 과정 어떤 비용을 부담한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진짜로 이거 분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정말 남편이 5에서 10% 밖에 뭐 하지 않았다면은 그만큼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분할 비율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친정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해주고 남편은 5% 내지 10%만 했는데 생활비를 이후 남편이 거의 많이 부담했다 그러면 남편이 당연히 더 많이 받아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고요. 돌싱이라고 속이고 만났는데 그쪽 와이프랑 남자랑 나를 고소하려고 한다. 돌싱이라고 속이고 만났으면 이거 위자료 줘야 될까요? 내가 제가 기망을 당해서 나는 돌싱이라고 네, 네. 알고 만났는데 그 남자랑 와이프랑 막 고소한다고 난리치고 그 남자 엄마도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난리쳤는데 안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 하지만 불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남자의 와이프 쪽이 상간자 손해배상을 하는 것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그 원칙적으로는 뭐 내가 기망을 당해서 유부남인지도 모르고 만났다고 한다면은 그 위자료의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지만은 네. 근데 이게 입증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남자가 되게 그 뭐 아주 명확하게 내가 뭐
불신임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나 이러한 것들 좀 뭐 문자나 이런 그 증거들을 조금 수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쪽에서 이 상간소를 걸어오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 쪽에서 내가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알고 만났다는 증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제 남자가 돌싱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증거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좋기는 하겠죠. 가정폭력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키우고 싶으시다고 어머니께서는 양육권을 원하지 않으실 때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가정폭력이 있는데 이 아빠는 가정폭력을 하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엄마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이런 경우에 친권 양육권은 누구한테 갈까요? 근데 이거는 가정폭력이 누구에 대한 가정폭력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법원에서는 가정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해서 가정폭력을 하는 거가 아니면 네, 친권 양육권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꼭 가정폭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아빠는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엄마는 아이를 안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친권 양육권은 아빠한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버지가 어머니와 별거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은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를 하면서 다른 여자분하고 살고 있고 그 여자분하고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 그렇죠. 기본적 사실혼 배우자인데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네. 상속의 대상, 상속인이 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이 아버지의 친자라면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아이가 친자로서 그 아버지를 뭐 인지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어떤 아버지 아이로 인정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이 아이는 뭐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사실혼 관계 여자분하고 사이에 난 아이는 상속권은 있습니다. 예, 황혼 이혼 소송 중인 부모님 누가 봐도 아버지가 유책 배우자인데 어머니는 참고 사느라 폭력 폭언의 증거는 없고 자식들이 보고 자란 게 다입니다. 성인 자녀의 사실 확인서로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 소송을 했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예,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사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사정을 법원에서도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성인 자녀들이 자기가 자라오면서 어머니께서 당해온 어떤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들에 대한 진술을 진지하게 한다면은 그것도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네,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네, 결혼이란 뭘까요? 왜 다 속이고 결혼하고 속이고 계속 속이고. 네, 결혼이란 뭘까요? 결혼할 때 왜 속이는 걸까요?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고의로 속이는 거는 물론 고의로 속이는 사람도 많지만 네, 처음에는 몰랐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겠죠. 막 일부러 속였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잘 알고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고 결혼을 하셔야 되고 결국 결혼하면 내 책임이잖아요. 네, 그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알아보고 결혼을 하셔야 되겠죠. 이혼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 예비 배우자의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뭘 체크해야 될까요? 글쎄요, 뭘 체크해야 될까요? 이게 돈이 많은지 학력이 어떤지 벌이가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거 다 체크하더라도 사실은 사람은 약간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이렇게 믿는 경향은 있기는 합니다. 객관적인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도 좀 받아보시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의 조언도 이제 받아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부모님이 다 좋다라고 하는 결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럴 만한 이유는 또 있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뭐 돈이 꼭 많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업이 번듯해야 된다든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이혼은 하니까 네 여러분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네 들어보시고 결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주변 사람들이 네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저희 막 이렇게 웃고 떠드는 와중에 벌써 30분 시간이 됐습니다. 네, 조변호사 오늘 몇 번째 라방이었죠? 라방 세 번째인가? 세 번째. 네, 역시 세 번째 되면은 긴장 안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실은 긴장이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 라방 구독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라방, 네, 많이, 네, 저희 라방스 조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덥고 습한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